안녕하십니까. 행복 저금하기입니다. 오늘은 주말은 아닌 주중이에요. 그래서 멀리는 못 가고 가까운 곳으로 다녀오려고 해요. 가고자 하는 곳은 마창대교가 보이는 삼귀 해안로로 갈 거예요. 그곳은, 밤에 이제 조명이 들어오면 마창대교가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밤 구경도 할겸또 식사를 같이 할 사람이 있는데요. 어디 가서 먹기는 뭐 하고 해서 우리 행복이 안에서 같이 저녁 식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주차를 했어요. 조망이 괜찮은데요, 여기가. 그래서 여기 하룻밤 코할 거예요. 이게 능인데요. 작년에 우리가 산에서 직접 채취한 능이에요. 요거는 냉동실에 얼려놨던 거 지금 꺼내왔거든요. 요거는 냉동. 요거는 말렸어요. 말린 능이랑 두 가지를 넣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먹어보고 어느 게더 맛있는지, 올해는 더 맛있는 거. 마른 게 아마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요거 넣고 지금 오리백숙 할 거예요. 등에 넣어주세요. 그리고 저 전복도 넣어주세요. 와, 향이. 능이가 들어가자마자. 다섯 마리 다 넣어. 우와, 맛있겠다. 와, 능이 향이 장난 아니다. 우와. 셰프님, 미드도 깨끗하게.
능이 백숙, 능이 우리 백숙. 맛있어? 아, 맛이 좀 낫죠. 아, 미더덕 해놓지만 이렇게 먹는 거야? 그래 미더덕 너무 많다. 응? 미더덕 너무 많이 넣었어. 아껴 먹어야 되는데. 괜찮아. 맛있어. 향이 완전히 좋아. 이 향이 완전히 그냥 우와. 너울이 멋지게 졌으면 더 좋을 텐데. 와, 저녁 먹고 밖에 나오니 다른 세상이 펼쳐졌는데요. 마창대교랑 여기 근처에 지금 모두 다 불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예뻐요. 근처에 카페랑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데이트하는 분들도 있고요. 산책 나오신 분들이 꽤 있네요. 여기도 이렇게 예쁜데 지금 안민국이 올라가면 얼마나 예쁠까. 그치? 여자천이랑 와. 아, 여기도 새우네. 새우가 대세네. 여기는 커피 여기는 타코야끼. 아, 많다. 그치? 다음엔 여기와 사 먹자. 먹을 거 완전 음식 천국이다. 음식 천국. 먹을 거 천이야. 이거. 이거 맛있다. 와, 집에서 먹는데 훨씬 맛있냐. 물이 나간다. 달도 있어 아직. 출근해야 되니까 집으로 차 갖다 놓고 가야 돼요. 바람이 조금 분다 그치. 눈 내려요. 눈 벚꽃눈이 내려요. 조금만 불러.